안녕하세요. 도전 반드시 골든벨 사회를 맡게 된 김민정입니다.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드디어 최후의 2인이 남게 되었는데요. 과연 이 두 분 중 누가 골든벨을 올리게 될지 한번 함께 보시죠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저작 재산권의 종류는 총 몇 개일까요? 하나, 둘, 셋. 답판을 들어주세요. 정답은 7개입니다. 네, 최후의 2인에서 탈락하셔서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. 저 진짜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저 다음 주에도 나올 거예요. 네, 소감 잘 들었습니다. 퇴장하시겠어요? 네, 최후의 1인이 되셨는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려요. 디코가 울리고 회식하자! 와! 회식하자! 회식이에요! 나가주세요! 나가주세요! 네, 감사합니다! 네, 마지막 문제입니다.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은 매년 몇 월 며칠일까요? 하나, 둘, 셋. 답판을 들어주세요. 정답은 4월 26일입니다. 아, 쟤 정말 잘 찍었거든요, 4월. 아, 18일만 더 더할 걸 그랬나봐요. 아, 친구 생일이 26일인데. 안타깝게도 최후의 1인 학생이 골든벨을 올리지 못했는데요. 다음에는 꼭 골든벨을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. 다음에 만나요. 도전 반드시 골든벨!